보나루입니다. 오늘은 드론의 암대 부분에 전선이 모터 건선이고 모터하고 ESC와 연결되는 부분에 암대 위로 전선이 지나가게 되죠. 이 부분이 사실은 비행 중에 프로펠러가 어디에 부딪혀서 휘어지거나 부러지게 되면 이 전선 부분에 프로펠러가 닿아서 전선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.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물론 수리를 해야 되겠죠. 그 수리를 하기가 근데 전선을 연결하고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서 사전에 이렇게 그 전선 부분을 보호를 해주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프로펠러로 인한 전선 끊어짐을 방지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요새 그 우유 빨대랑 이 커피 스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해보고 있는데요. 이렇게 한번 커피 스틱을 가지고 제가 그 암대 위에 전선의 보호 가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.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해보시면 적용을 해보시면 나름 괜찮은 가드 보호 가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스트로 X5 기체인데요. 이 암대 위에 이렇게 그냥 제가 전에는 전선을 이렇게 전연테이프를 감았었는데요. 이렇게 전선 위에 그 스틱을 이 정도 사이즈로 잘라 주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 올려서 테이프를 감으시면 그러면 이렇게 요 앞쪽에 이제 해놓은 쪽을 보시면 그림자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. 이렇게 전선을 감아서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가드를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런 간단한 팁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포나루였습니다.